안녕하세요.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대한민국의 50대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제일 낮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남성 평균 은퇴 연령이 49이죠. 20대 때에는 삶의 만족도가 82.6%라고 하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면은 78%가 삶의 만족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으신 50대의 평균 연령층의 삶의 만족도는 16%라고 합니다. 20대 때에는 일자리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고 30대에서 40대 때에는 자식의 교육에 항상 신경을 쓰게 되면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50대 이상이 되면서는 건강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20대, 30대 때 삶의 만족도가 높고 65세 이상의 만족도는 높은데 왜 중간에 있는 50대의 삶의 만족도는 낮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50대 때에는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자식이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서포트를 해야 된다라는 이중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 되게 되면 부모님은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자식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보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한 시간과 나의 삶의 부분이 다시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50대에 계시는 연령층의 사람들은 고독감과 우울증 그리고 낙심과 자존감의 상실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고뇌를 하죠. 최근에 와서는 이혼율 또한 싱글족이라고 해서 50대 이상부터는 이혼율이 높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50대 연령층은 860만 명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 인원 구성의 16.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그리고 50대 때의 53%가 아직까지 노후의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회사의 잦은 출장 때문에 한국을 나가게 되면 많은 친구들이 1, 2년 후에 회사로부터 정년퇴직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항상 만나면 친구들도 고뇌에 빠지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50대 때는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한국에 있으신 분들하고 다를까요? 물론 50대라고 해서 한국과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이 다른 성향을 보이는 건 아니겠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고 어떤 분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즐겁게 사실 것이며 어떤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어떤 비교되는 점의 삶의 모습들이 있으실 겁니다. 미국에 있어서의 50대의 삶의 모습으로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재산과 자산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까지 유교적인 관습으로 인해서 자산 그리고 내 집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내가 집을 가지고 있지 않고 렌트를 살고 있더라도 많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초리나 또한 경계의식, 삶의 질이 낮다라는 모습으로 보이는 시각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살고 있으면서 50대 때에서 부담감은 한국보다는 경제적으로는 좀 덜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40대 후반서부터 50대의 초중반에는 리타이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2의 인생에 있어서의 꿈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기회와 또한 편안하고 자유롭게 결정을 하거나 계획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출발할 때 주위의 의식을 많이 신경 쓰지 않고 세컨 잡, 더드 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아직까지 은퇴 연령 이후에도 세컨 잡과 더드 잡을 잡을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대도시인 경우에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한국과 비슷하게 상당히 경쟁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주위 환경을 보이고 있지만 조금만 떨어진 외곽지역만 해도 나이가 들고 50대, 60대가 돼도 일반적인 마켓에서 캐셔를 본다든지 호텔에서 매니지먼트를 한다든지 또한 각종 분야에서 아직까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마음먹기 나름으로 마음먹기에 따라서 쉽게 구할 수도 있는 게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법만큼 내가 충실하게 쓰면서 저축보다는 삶의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 문화와 환경적인 부분을 좀 더 누릴 수 있다는 점. 그에 따라서 자기 만족도가 한국에 있는 50대보다는 좀 더 높게 이루어지고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비교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서 50대 때에는
취미와 자기 제2의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게 분명히 많고요. 자, 그렇다면 한국의 50대와 미국의 50대 때 공통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 부분은 외로움과 공허함, 자존감의 상실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사시는 많은 50대 중후반 사람들의 조금 벗어나실 수 있는 갱년기의 증상과 삶에 있어서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first가 아니라 second이라는 머슴이라는 그런 심한 생각까지 가지고 계시는 삶에 있어서 좀 벗어나실 수 있는 제안을 몇 가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분노를 참는 방법, 참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50대 때에는 그동안에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셨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터의 삶의 환경에 있어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상실감 그리고 자존감의 부분이 있으면서 분노를 자주 일으키게 되죠. 조금이라도 분노가 일어났을 때 내 건강만을 위해서라도 조금 참으실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두 번째입니다. 건강 챙기기. 앞으로는 100세 인생이라고 합니다. 현재 50세까지 사셨으면 앞으로도 50세까지 사실 수 있다는 가능성 하에 지금부터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기분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난 마음가짐으로 내 건강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분 어떠실까요? 세 번째로는 양보하기. 이제는 반 정도의 인생을 살았다면 좋고 그름, 싫고 나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조금은 양보할 수 있고 조금은 너그러워질 수 있는 마음 가지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로는 긍정을 생각하기. 항상 주변에서 나쁜 모습을 보면서 비판을 하게 되고 비평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서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한번 가져보신다면 내 자신의 얼굴 표정부터가 바뀌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강하게 추천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나를 생각하기. 이제는 가족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리더십의 존재로 많은 역할을 분명히 해왔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의무감도 많이 짐을 내려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감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마음, 내가 먼저 우선이라는 생각, 기능적인 삶을 벗어나서 존재적인 삶으로서의 나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50대 때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좋은 분도 많이 두셨을 것이고 내가 주변에서 필요하신 분들도 두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하에 나의 존재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힘을 실어주실 수 있는 내 자신의 마음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중년이 되는 50대 이후에는 50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성취지향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의미지향적인 삶을 살아보시는 게 어떨까 권유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당당하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인생 별거 있습니까? 남들도 다 잘 살고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살고 있고 당당하게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50대 내가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제2의 인생 시작해보는 즐거움. 지금서부터는 내 이름 석자를 위한 존재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있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2의 인생 2막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2의 인생 2막, 이 단어, 남들의 얘기가 아닌 내 자신의 얘기로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제2의 인생 2막, 좋은 말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대의 주인공으로 이제는 다시 등장을 하는 무대에서 열심히 공연을 하고 연기를 하기 위한 많은 배우들을 내가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스텝이었으면 지금부터는 내가 제2의 인생 2막의 주인공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노하우와 삶의 경험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분명히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이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또 이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